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National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또 우도라는 섬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제목이 우도 Island to start vehicle ban이라고 했네요. 자, 우도 이제 섬이죠. 사실 우도 자체가 섬인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문이니까 island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뭐를 시작했냐면 차량의 금지, 차량의 통제를 시작한 우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섬에도 이제 여기서도 활동을 자유롭게 하려고 어떤 사정일까요? Known as the Island of the Gods, many travelers. 여기 그런데. Choose Jeju Island for their summer getaway. 자, 일단 신들의 섬이라는 말로 이제 유명할 정도의 알려진 이 섬은 많은 travelers, 관광객들, 여행객들이 제주 섬을 선택을 하죠. 여름 휴양지로서, summer getaway로서 벗어나서 이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우리나라에서 일단 제주도가 제일 떠오르겠죠? With beautiful beaches and a lush countryside, it's no secret that the region has ranked on hotels.com as the number one domestic holiday destination for Koreans for 2 years in a row. 자, 아름다운 해변가에다가 lush country, lush라는 거는 굉장히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이 무성하게 있는 아주 파릇파릇한 푸르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 아주 나무가 무성한 푸른 녹음이 짙은 뭐 우리말로 하면 그러한 그 countryside를 갖고 있어서 뭐 이거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no secret이라는 거죠. 전혀 비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 않을까요? 자, 이 지역, 제주도 지역은 hotels.com에서 따르면 항상 국내 휴가지로서 1등을 차지했다는 거죠. 한국인들에게. 뭐 당연한 for 2 years in a row 2년 연속해서 국내 휴양지 1위였습니다. However, as the number of tourists visiting the island have increased, problems like littering, worsening road conditions, and dirty streets have grown tremendously. 하지만 관광객의 숫자가 즉 이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 쓰레기 투척이라든지 쓰레기가 어질리지 많이 버리게 되겠죠 사람들이 오면 그리고 굉장히 악화되는 도로의 컨디션 지저분한 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결국에 쓰레기가 생기고 닳게 되잖아요 이와 같은 문제들도 엄청나게 증가해 왔습니다 To avoid heavy congestion caused by the great number of tourists 자, 그래서 점점점 늘어나는 관광객들에 의해서 일어난 심한 교통체증이나 혼잡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이럴 목적으로 우도 측에서는요, The largest island in 제주시, 제주 이 관할 지역에서 가장 큰 섬인 바로 우도에서 금지를 했다라는 거죠. Outside rental cars. 외부의 그 렌탈 차량에 대해서 이제 금지야. 들어오지 마. 라는 거죠. And chartered buses, 그리고 대여한 버스, 우리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막 타고 가잖아요. From entering the island, 그래서 이러한 외부 차량들, 그리고 관광버스 대절한 이러한 것들이 섬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라는 거죠. On July 14th,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nounced that the new policy banning outside vehicles would take effect on August 1st until July 31st of 2018 with a chance for extension. 자, 지난 7월 14일입니다. 한참 이제 여름 중반이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표하기를 댓 이하의 사실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자, 외부 차량을 금하는 새로운 정책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은 아마도 자, 8월 1일 네,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그때부터 효력을 실시를 해서 2018년 7월 31일까지로 이걸 발효를, 효력이 있게 쭉 진행을 할 건데 아마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고 8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Before implementing the vehicle restrictions,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pected
daily traffic volume to decrease by 40%. 자, 그래서 이 차량의 제한을 이런 어떤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를 시작하기 전에 제주도 특별자치에서는 매일매일의 그 차량의 양이 한 40% 정도, 자, 우리가 얼만큼 줄어든다라고 할 때는 by 뭐뭐뭐 이렇게 쓰죠. 그래서 by 40%니까 40% 정도 decrease 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However, many merchants oppose the ban as they are now facing economic problems caused by falling sales.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차량을 통제해서 더 혼잡도 막고 더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뭐 좋을 수가 있는데 자, 이곳에서 이제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상인들은 이 금지령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판매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즉 매출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거죠. 150 small shopkeepers in Udo launched legal action against this new restriction policy.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그래서 150명의 이쪽 우도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이 되겠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가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가 주인들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새로운 이 통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반대로 나가는 행동을 실시할 거야 라고 이제 상인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Complaining that authorities unilaterally push the policy through without gathering enough local input. 어떤 불평을 하면서 했냐면 이 당국에서 즉 정부 측에서 혹은 어떤 자치도 측에서 일방적으로란 얘기죠. 일방적으로 이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어떤 지역적인 그 지역의 인풋을 갖다가 이제 모아서 자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제대로 상업적으로 활발하게 되게끔 이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 차량 통제할 거야 라고 해서 밀어붙였다. 그래서 우린 피해가 심하다 라고 불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One shopkeeper complained that the store used to be nearly full at this time. Now there's not a single customer. Now all vendors are on the verge of shutting down. 자, 한 상가 주인은 말하기를 불평을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맘때쯤에는요. 여름에 이때쯤이면 이 가게들이 아주 사람들이 꽉꽉 차 있었습니다. 풀했습니다. 이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손님이. 그리고 길거리 상인들은요. 모두 다 지금 문을 닫을 그런 위기에 그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On August 16th, the Jeju District Court dismissed the case on the grounds that the ban would greatly influence public welfare.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8월 16일에 제주 지방 법원에서는 자, 이 금지 조항, 즉 이런 차량 통제 이러한 것들이 공공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근거로 미칠 것이라는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 케이스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무효화시켰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런 곳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또 이쪽의 입장은 또 이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